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필기 시험이 정말 네. 키포인트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네네. 금융 NCS라고 하죠.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금융 영업에 필요한 창구 사무, 카드 영업, PB 영업, 우리가 아까 봤던 자격증 있죠. 네. 그런 것들에 필요한 능력을 검증하고요. 다른 공기업 NCS처럼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능력을 좀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공기업 NCS처럼 뭐 문제 유형이 네. 객관식인지 아니면 주관식인지. 예, 물론 금융 NCS는 다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구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지 하나 예를 좀 갖고 와봤어요. 두 분께서 좀 한번 풀어보시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예, 문제가 좀 준비가 됐나요? 네. 저희가 예 문제가 나왔네요. 한번 보시고 몇 번이 정답일지 한번 좀 파악을 해주시죠. 옳지 못한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문제를 좀 읽어주실까요? PB 업무 분야에 관한 설명입니다. 동향 설명. 첫 번째,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에 열중하고 있다. 2번, 일반적으로 권역별로 분야별 전문가의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있다. 3번, 비자문 금융자산에 대한 상담 자문의 폭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4번, 100세 시대 흐름에 따라 은퇴 설계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답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알겠어요. 아까 약간 힌트 주셨잖아요. 네. 요즘 비대면 그게 상 받았다고. 네네. 비대면 P2P. 네. 그래서 3번인 것 같은데요? 3번이요. 근데 교육실 여기 대면이 어디 나와 있어요? 비자문. 비가 똑같잖아요. 비대면. 네. 아, 그래요? 비자문. 네. 그러니까 자문하지 않는다. 비대면. 굉장히 체계적이신 분이에요. 네. 근데 저도 3번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나머지 다 맞는 것 같아서. 3번의 이유는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비자문 금융자산에 대한 상담. 자문의 폭은 감소하는 추세다. 이게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아닐까. 왜 증가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정확하게 혹시나 보셨어요. 네, 이건 약간 문제에 조금 네. 그 빗자를 좀 잘못 붙인 것 같긴 한데 네네. 사실 비자문이라기보다는 비금융자산에 대한 상담 자문의 폭은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그대로 좀 갖고 오긴 했는데 예, 왜냐하면 이게 좀 실무적인 내용인 거거든요. PB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크게 자산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금융자산이 있고요. 비금융자산이 있어요. 금융자산은 은행이나 뭐 증권이나 이런 데 갖고 있는 거고 비금융자산 바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일 그쵸? 좋은 건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실물이 있는 부분에 이제 투자하는 것을 비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 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비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융자산보다는 비금융자산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죠. 저 또한 부동산학과를 나와서 은행의 이런 PB 쪽으로 좀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걸 사야 됩니다. 저걸 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문턱이 높아서 합격하지 못했던 또 감사한 말씀. 네, 저는 이쪽에 좀 관심이 많은데 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는 네.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틀린 거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틀리게 하는지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공부를 통해 지식도 습득하는 게 좋은데 객관식 문제 푸는 어떤 툴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함정을 건다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하시고 오늘 또 안 건 뭐예요? 자산은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이 있구나. 이런 하나하나씩의 좀 지식을 플러스 알파로 넓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영쌤 약간 부동산에 강하시나요? 강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약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뭐 수용성, 마용 너무 많아서 네. 되게 헷갈리는 맞아요. 그런 상황. 부동산 정책도 네. 워낙 많이 맞습니다. 있어서 네. 부동산이 없는 사람으로서 되게 이 대책이나 정책을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뉴스를 봐도 이제 코로나19가 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맞아요. 네, 아파트와 상가 쪽 그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 기사도 아마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와 부동산이 네.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기사도 어떻게 될까요? 있더라고요. 금리가 인하되면 보통 부동산이 오른대요. 상승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럼 왜 그런지 네. 좀 이유를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머리 아파지네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외에 네. 또 이제 금융기업 입사를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 뭐가 있을까요? 자, 아까도 계속적으로 언급했는데 디지털 역량인 것 같아요. 이전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대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비대면과 온라인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쉽게 얘기해서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토스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시중은행이 그럼 뭐 완전 뭐 문을 닫냐? 이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은행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기존에 이제 시중 은행들이 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너무나 좀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열어준 측면이 있고요.
또 그런 인터넷 은행들을 통해서 금융권도 조금 각성하고 반성해서 혁신적인 상품들을 좀 만들어라라고 하는 매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기. 금융시장 자체를 조금 더 혁신적이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은행 접근하실 때 물론 카카오뱅크나 이런 인터넷 은행들을 경쟁 상대로 놓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배울 건 배워서 우리 시중은행들이 조금 더 큰 아니면 뭐 보험도 좋고요, 증권도 좋고요 이런 부분들로서 좀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의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파악하실 거는 이런 기술들, IT적인 기술들이 내가 지원하는 쪽과 결합됐을 때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든 생각인데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뭐 금융 정책이나 각종 네. 부양 정책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뭐 금융 공기업이 열린다면 금융 사기업도 네.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 생각에는 공공기관, 금융 네. 공기업 같은 데는 말씀 주신 그러한 어떤 필기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질문들은 사실 이제 임원분들이 좀 좋아해요. 지금과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지금도 이제 계속 기사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은행들이 사업 계획을 다 전면 수정했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이자 마진도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못 낼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금리를 내려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런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또 사람들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자금이 은행 갖다 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실물 자산이 부동산으로 또 투자해서 부동산 시장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좀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의 메커니즘을 파악하시면 되게 쉽고 재밌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은행만 지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증권에서만 지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기업들 지원하실 때 내가 지원한 산업에 도대체 이 금리라고 하는 부분과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아까 나연 씨가 여러분들 밖에 안 나가시고 집에서 주독 야독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